지난 일요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임금 체불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SB588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케빈 딜레온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발의한 SB588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종업원 임금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가주 기업주들은 임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5만에서 15만 달러의 본드를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업주가 본드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기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임금 체불로 여러 번 적발됐을 경우 상습 임금 체벌 고용주에게는 캘리포니아 안에서 사업 운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How you violate by not paying the minimum wage? That's criminal. Yes or no? Yes. You worked it. You deserve it. It's your money. Yes or no? 근로자 옹호 단체들은 SB588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 당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절도하는 행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ll of our communities of color were suffering from this question of wage theft. And we knew that we were no longer going to tolerate and we were going to move something historical to be able to counteract this issue of wage theft.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매주 30만 건의 최저임금 관련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것을 X로 환산해보면 일주일에 2,250만에서 2,87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임금 착취를 당한 근로자들은 이번 SB588이 통과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으며 임금을 뺏기지 않게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But the company that stole our wages owes us more than $1.7 million. I lost everything. I became homeless. My daughter and I did not have a place where we could sleep.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588. SB588 법안 통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동시에 근로자 가운데 불체자도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절차 시 철저히 신분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